네, 취업엔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2부 시간에는요, 생활 속 궁금한 법은 아주 쉽게 네. 풀어드리는 콕콕 생활 법률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는 네. 심종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두 분 혹시 고스톱 좋아하시나요? 아유, 갑자기 고스톱을 뭐 갑자기 저는 네. 두 번 칩니다, 명절 때. 예. 네, 저도요. 고스톱은 저 전 국민이 즐기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렇죠. 근데 예. 잘못하면 고스톱으로 형법상 도박죄로 전과자가 될 수도 있어요. 어머, 그래요? 네. 오늘은 도박과 내기에 관한 쟁점을 몇 가지 이야기해 보자고 합니다. 네. 그럼 두 분이 주제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 예. 오늘 제가. 자, 네. 다들 그거 한가하신 것 같은데. 자, 우리 저 고스톱 한 판씩 칩시다. 자, 네. 저 300원씩이고. 아. 탕수육 내기예요. 나 자. 오늘 근데 돈을 안 갖고 왔는데 3만 원만 좀 꺼줘, 그럼 일단. 아, 이 사람이 자. 자, 그렇죠. 자. 고마워. 자, 아이고, 잘 봤네. 아이고. 자, 아이고, 잘 봤네. 아, 이 사람 왜 멀쩡한. 자. 아, 멀쩡한 판에 싸고 그래. 아, 먹을 수도 있지 뭐. 짜증나. 자, 아, 진짜. 자, 아이고, 자. 아이고, 잡았네. 아이고, 자. 피 한 잔씩, 아, 피 한 잔씩. 아니, 무슨 소리야. 막판에는 안 주는 거잖아. 우리 아니, 동네로는 그렇다고. 아니, 이 사람이 고스톱을 어디서 배운 거야? 아니, 안 돼, 안 돼. 나 절대 안 돼. 안 돼. 이거는 당신네 룰이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안 돼. 이 사람이 로마 가면 로마 법을 따르고 그래야지 이 사람이 이거 뭐 하는 거야. 빨리 줘, 빨리. 자. 아, 말도 안 돼. 맞춰. 아, 왜 이래. 맞추라고, 아, 이 사람이 진짜. 어? 뭐.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차 정비. 그는 손님이 뜸한 시각이 되자 주변 가게 주인들을 불러보았다. 네 명이 모여 고스톱을 치게 됐는데 옆집 부동산 사장 이중계는 돈이 없이 즉석에서 차 정비에게 3만 원을 빌려서 고스톱에 참여하게 됐다. 판이 몇 판 돈 후 갑자기 화투판이 뒤집어졌다. 지역마다 다른 고스톱 규칙이 문제였던 것. 이 문제로 소란을 벌이던 두 사람. 결국 주변 지구대 경찰관까지 출동하게 됐는데 과연 차 정비와 이중계 등은 도박죄로 처벌받게 될까? 네, 오늘 이 상황 좀 웃음이 납니다. 예. 재현하는데 힘들었어요. 뭐. 네, 얄미워요. 예, 근데 이렇게 고스톱까지 치다가 네. 정말 뭐 아주 큰 액수도 아니고, 근데 경찰에 일단 출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네. 저 명절 때도 저는 이제 친척들이랑 가끔 치는데 여기 네. 기준이 네. 어디까지가 놀이이고. 어디까지가 도박인지 좀 모호한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그걸 검토해 볼 건데요.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먼저 형법 제246조에는 재물로서 도박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지 단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는 여외로 한다고 규정해서 도박죄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네. 도박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우연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네. 고스톱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떤 패가 나올지는 우연히 결정되는 것이지 타짜가 아닌 이상 그 어떤 패가 나오는지를 알아맞힐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연성을 제일 중요한 요소로 하고, 그런데 이제 형법에는 일시오락 정도는 이 법성이 없어서 제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일시오락이 어느 정도까지가 일까? 점 100, 점 200, 점 300.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애매해요. 네. 그렇죠? 네. 아니 뭐 저 100원짜리는 좀 괜찮지 않나요? 저 한 점 한 점 한 저 한 10만 원부터는 좀 진짜 커지고. 예. 그 액수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나요? 예. 액수도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네. 액수를 전적인 요소로 하진 않고 법원은 도박죄에 있어서 그 위법성의 한계인 일시오락의 정도의 불관지 여부를 도박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많고 적음,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든 모든 사정을 참조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네. 이거 만약에 저 우리 개그 콘서트에 애정남 최우종 씨가 있었으면 이렇게 했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든 말든 그냥 저 아무 데서나 편안하게 이제 치면은 그냥 놀이. 꼭 어디선가 숨어가지고 하면은 도박. 네. 뭔가 자기들이 꿀리는 게 있는 거지. 네, 진짜 말 되네요. 네. 그러지 않을까요? 네. 아주 좋은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네. 네. 근데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이것저것 따져보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말인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경찰이 공인중개사 사무실, 노인정에서 재미삼아 고스톱이나 훌라를 하는 사람들을 도박죄로 입건하면서 마찰이 빚어지는 것도 도박죄의 기준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죠. 네. 오늘 본 사례의 경우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법원에서 고스톱을 친 사람들 모두 인근 가게 주인으로 서로 아는 사이고 판돈으로 탕수육을 시켜먹으려 했으며 네? 도박 네. 시간이 낮이었고 시간도 10분 정도에 불과한 사실을 참작해서 일시오락으로 판단해서 도박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예, 저기 네. 점 300이었거든요. 약간 네. 재현할 때? 네. 그거는 근데... 도박으로까지는 이렇게 이어지지 않나 봐요. 그런데 액수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사례에서는 점 300이 도박으로 인정 안 됐지만 점 300이라 하더라도 만일 사례와 다르게 모르는 사람끼리 야밤에 모여서 오랫동안 고스톱을 쳤다면 전 300이라도 도박죄가 인정될 것입니다. 그래요. 네. 예.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례에서 하나 더 하면 사례에서 이중계가 차정비로부터 도박 판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3만 원을 빌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이 돈 갚아야 될까요? 갚지 않아도 될까요? 그런데 아까 빌린 돈 네. 3만 원 주세요 일단 왜 내가 안 주는다? 빌려 이 사람아. 아니 근데 일단은 꾼돈이니까 갚긴 갚아야 되는데 막 나중에 오리발 내밀고 언제 꺼졌냐 이렇게 하면은 뭐 증거가 없잖아요. 그럴 그래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이 봐서 정의는 있겠죠. 아, 그렇지만 네네. 정의는 있다 하더라도 법원은 도박 자금에 쓸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기로 한 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법원은 도박을 허용하지 않을 뿐더러 도박 자금을 대신 받아주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안 갚아도 되겠어요. 그렇죠? 아까 본 거. 내가 이상 왜 손해보는 것 같지? 나 상관. 예. 네. 네. 근데 도박죄는 무효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도박으로 보지 않는 건데 그렇다면 이 3만 원은 도박 자금으로 보지 않는 건가요? 예. 도박죄는 무죄가 되긴 했지만 그 형사적인 유무죄 개념하고 민사적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 행위가 되느냐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안에서 도박죄로 무죄가 선고되긴 했지만 그 3만 원이라는 돈을 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건 맞기 때문에 민사의 반사회적인 법률 행위가 되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네. 저는 뭐 고스톱을 평소에 잘 안 치는데 네. 스마트폰으로 제가 이제 고스톱 다운받아가지고 이거를 상식 알 거예요. 네. 예, 시간 날 때마다 그냥 너무 창의날 때마다 하시더라고요. 네. 빠져가지고 네, 치는데 네. 지는 저는 한 1, 2억 정도인데 제가 포인트가 제가 아는 분은 4천억, 4천억. 네. 이것도 도박입니까? 사이버머니로 하는 거는 뭐 돈으로 나중에 머니로 환산할 수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일단 사이버상에서 온라인으로 사람 대 사람을 대인으로 묶어서 하는 것도 판돈이 상당히 크게 되면 그것도 도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예. 조심하셔야겠어요. 그러겠습니다. 네. 근데요 항상 네. 우리 심종신 변호사님은 이제 반듯한 이미지에 대명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너무 반듯하시잖아요. 예. 근데 어떠세요? 솔직히 뭐 이런 거 이렇게 좀 즐기시는 게임 있으신가요? 네. 도박하시네요. 흔히, 네. 흔히 법조인들이 마작을 한다고 그렇게 아시는 분이 많은데요. 예. 네. 저는 뭐 사실 도박도 별로 안 좋아하고 명절 때 이제 친지들 모이면 고스톱 한두 판 치는 정도. 그리고 게임은 제가 컴퓨터 게임 그 축구 게임을 좋아해서 자주 하는 편인데 다른 위닝 11 뭐 이런 거. 예. 위닝 11을 좋아. 되게 안 어울리는데 변호사님께서 넥타이 이만한 거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아, 역시 근데 또 기대 어긋나지 않게 예, 반듯하십니다. 우리 상우 씨는 네. 좀 솔직히 좋아. 아, 저는요. 근데 그런 쪽으로 진짜 흥미가 없어요. 오직 네. 주식만. 오직 주식만.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저 아까 얘기했지만 그 네. 고스톱 그거 막 저 막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근데 재권 씨는 너무 틈만 남하기 때문에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예, 뭐 딴 데 뭐 경찰에 잡혀가는 거 전에 정신 건강을 네. 위해서 조금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같은 게임이라도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서 예, 이 처벌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거 기억해 주시고 저희는 이 사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사례 살펴볼까요? 예. 두 분 혹시 내기는 좋아하시나요? 내기요? 네. 아, 저는 뭐 내기. 그렇게. 예. 네네. 골프 예. 치시는 분들 중에 내기 골프를 치시는 분이 많은데요. 아, 맞아요. 아, 예. 내기 골프가 도박일까요? 아니면 스포츠일까요? 궁금하실 텐데, 이 사례를 두 분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치, 이치, 아이고, 야. 오, 나이샤. 오, 연습 좀 많이 했나봐. 아유, 뭐, 네. 이 정도 기본이지 뭐. 아이, 그나저나, 저 송사장님 오늘 잘 치셔야지 저번에도 많이 잃었잖아. 아, 잘했어. 말하네, 연습 많이 했어. 네, 잘해봐, 잘해봐. 예. 그래, 보자. 아이고, 참가. 오늘도 또 돈 잃겠구만, 이 사람. 아이고. 연습 좀 해, 연습 좀. 남의 일에 이렇게 상관이야. 당신이나 집중해서 잘해. 아니, 어? 당신 걱정돼서 그런 거 아니야, 이 사람아. 아, 당신이나 잘해. 아이고, 오늘 돈 잃어봐야 정신 차리지. 송 사장, 박 사장, 최 사장, 이 사장 4명은 주말이나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십 차례에 걸쳐서 필드로 나갔다. 그들의 철칙은 골프는 오로지 내기라는 것. 4명의 실력이 모두 같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의 타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핸디캡을 줘 균형을 맞췄다. 1년 남짓 내기 골프를 하는 동안 1억 원 정도를 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만큼 잃는 사람도 있었다. 과연 이들의 내기 골프는 정당한 스포츠일까 아니면 도박일까? 아니, 오, 이거 네. 좀 심각한데, 1년 동안 이거 저 무슨 뭐 100만 원도 아니고 1억 원이면 이거 저 액수도 네. 많고. 액수만 보면 거의 도박 수준인데, 하지만 이들은 어쨌든 스포츠를 한 거잖아요. 예. 정말 약간 애매합니다. 예, 골프가 이런 경우에는 스포츠일까요? 도박일까요? 네. 그 내기는 상식적으로 허용되는 선에서 짜릿한 재미를 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행성을 띠기도 합니다.
사실 내기가 도박인지 정당한 게임인지를 가르는 기준을 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액수로 자르기도 마땅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박의 핵심 요소는 우연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스포츠는 그 선수의 실력이 가미되기 때문에 우연과 실력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부분을 우선시하느냐에 따라서 스포츠가 되느냐 도박이 되느냐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스포츠 복권 뭐 토토라든가 이런 건 정당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뭐 일종의 내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이게 이제 또 지인들끼리 한 거라서 좀 이것도 처벌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제 사례에서는 검찰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사례에서는 지금 1억이라고 했지만 6억에서 8억이라는 판돈이 오가는 내기 골프를 친 4명의 그 사장을 상습 도박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돈 액수 상관없이 수시로 했기 때문에 상습 도박죄가 되나요? 액수도 상관이 있는 거죠. 액수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6억 정도면 뭐 굉장한 거죠. 너무 크죠. 이거 평생 그렇게 모을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상습 도박죄 판결까지 받았는지 좀 설명을 들어보죠. 그 1심에서 판결은 중형이 선고되리라는 예상을 깨고 무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1심 판결의 논리는 법으로 처벌되는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서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인데 내기 골프가 도박이 되려면 우연에 따라 승부가 결정돼야 하는데 운동 경기, 바둑 같은 경기는 우연보다는 재능과 기술이 결과를 더 좌우한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연성을 높여볼 것인지 기술을 높여볼 것인지 1심은 골프는 기술이 더 많이 가미되는 운동이다 해서 도박성을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1심에서 일단 무죄가 선고됐는데 워낙 액수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이후에도 찬반 양론이 팽팽했을 것 같아요. 네. 예, 선고 당시 분위기는 어땠나요? 예, 2005년도에 1심이 선고됐는데 1심 판결이 무죄를 선고한 이후 여론과 누리꾼들의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열심히 연습해서 실력으로 이길 수 있으면 도박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돌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론은 내기 골프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 당시 이슈가 됐던 저는 그 기억이 좀 있어요. 예. 아마 검찰도 그대로 아마 잊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래서 결론이 났습니까? 여론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도 당연히 항소를 했겠죠. 네. 검찰이 항소한 사건은 서울 고등법원으로 올라갔었는데 항소심 1심과는 다른 시각으로 사건을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선수들의 기량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경기의 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 없고 어느 일방이 그 결과를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을 때에도 우연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내기 골프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은 내기 골프를 방임할 경우 경제에 관한 도덕적인 기초가 허물어질 위험이 충분하다면서 화투 등 도박과 내기 골프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는데 자 그렇다면 유죄를 받은 피고인들이 대법원에서 또 상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 사실 아는 사람들끼리 이런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또 법원을 들락날락 거려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망신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계속해서 이어졌죠.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항소심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우연성의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승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서 유죄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심이 도박죄 여부를 판단하면 우연과 실력 중에 어느 것이 결과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는 입장이었다면 2심과 3심은 우연히 영향을 미친다면 도박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즘 알쏭달쏭한데요, 이게. 네. 예. 판결이 일단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네. 어떤 딱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뭐 실력으로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우연히 영향을 미치면 도박이라는 거. 네. 전 어렵습니다. 좀. 근데 사실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사람 4명이 꾸준히 쳤던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액수가 커져서 그런지 누가 고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법원까지 가 하게 된 그 사연이 궁금해요. 항상 법정으로 가는 사례들은 저희가 보면 어떻게 이런 사례가 법정까지 가게 될지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제가 이 원인은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아마 이것도 일방적으로 돈을 잃은 사람이 고소를 했던 아니면 자기들끼리 또 치고받고 싸움이 붙었던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법정으로 가므로 인해서 그 도박도 같이 함께 법정으로 가게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겠죠. 뭐 옆에 있는 다른 팀에서 뭐 고소를 했겠어요.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질문 잠시 좀 받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함께 보시죠. 카톡. 네, 도박 장소를 제공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네, 아, 하우스. 장소만 제공을 했을 경우에. 하우스도 제공한 사람. 도박 개장죄를 형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247조에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해서 도박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도박 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도박을 개장한 대가로
도박을 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을 취할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고 영리의 목적 없이 단순 장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도박 방조죄만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런 법이 혹시 외국인한테도 적용이 되나요? 예, 외국인한테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외국인한테는 당연히 적용되고. 중국에서 온 근로자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커 이런 도박장 운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마작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경우 걸리나요? 예, 실무적으로 자기 명의로 하지 않고 바지사장, 속칭 바지사장, 중국인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내세워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불법 오락실을 개설해서 영업하는 자들이 바로 도박계장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오늘은 이제 도박에 관련돼서 특히 저 놀이 이냐 아니면 뭐 스포츠냐 도박이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시 오락 정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판돈이 오가는 고스톱 내기 골프는 도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간단하게 명료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흥미로운 주제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심종신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